안녕하세요, 회안입니다. 오랜만에 스피드 페인팅 영상으로 왔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조각 케이크 시리즈를 그릴 거예요. 그 중에서도 녹차 딸기 케이크 그리고 블루베리 견과류 케이크를 주로 해서 수채화 채색을 해봤습니다. 나머지 세 가지는 이제 핑거푸드, 조그만한 친구들을 데려왔고요. 조각 케이크 시리즈를 요즘 작업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도 그림을 그렸었지만 아무래도 이게 케이크라 함은 정말 가짓수가 무궁무진하잖아요. 어떤 크림을 썼는지, 토핑을 어떤 걸 얹었는지, 뭐 장식을 어떻게 했는지 등등에 따라서 정말 많은 그런 케이크들이 있는데 예전에도 작업했었지만 이번에는 좀 기본적인 조금 단촐해 보이지만 가장 기본에 가까운 케이크들을 그려보자 하는 생각으로 생크림 딸기 쇼트케이크나 하나만 얹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림을 그려봤던 것 같아요. 이 조각케이크 시리즈도 역시 나중에 잘 마무리해서 스티커나 엽서 등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그동안 영상 업로드가 좀 많이 뜸해졌는데요. 뜸해진 이유 중에 하나는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영상 위주로 자꾸 만들게 되면 제가 그림을 또 못 그리는 상황이 오게 돼가지고 밸런스를 잡으면서 규칙적으로 영상을 올리면 참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림을 좀 그리느라 뭐 그리고 좀 모여봐요 동물의 숲이라는 게임을 알게 돼가지고 요즘 그거에 좀 푹 빠져서 영상 편집을 못하게 된 것도 있습니다. 반성 많이 했고요. 내년에는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내년에는 좀 정신을 차리고 정말 그림에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 매년 하는 소리긴 하지만 모동숲 이제 조금씩 해요. 하루에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아이 너무 푹 빠졌을 때는 진짜 동물의 숲만 계속 잡고 한 적도 있는데 요즘은 괜찮아져서 하루야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쉬는 시간마다 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림에 좀 더 집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상 편집이 조금 줄어든 대신 뭐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에서 작품 사진 올리는 건 좀 많아졌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제 그림이 궁금하신 분들은 인스타그램 주소랑 트위터 주소 트위터는 주소를 안 올려놨구나. 인스타그램 주소를 올려놓을 테니까 네, 많이 오셔서 살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트위치는 주말에도 하고 있고 뭐 트위치에서는 그림 방송 할 때도 있고 게임 방송 할 때도 있으니까 뭐 아무 때나 잠깐 마실 나온 느낌으로 들러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조금 아쉬운 해였던 것 같아요. 제가 원하는 만큼, 제가 계획했던 만큼 그림을 많이 그리지 못한 것 같아서 매년 똑같은 말을 하는 건가? 좀 반성을 했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상황이 상황인지라 밖에 많이 나가서 뭐 휴식을 취하거나 또 다른 소재거리를 많이 찾으러 리서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된 것 같아서 아쉬움이 많은 해였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많은 자료를 모으고 또 다른 소재도 좀 찾아보고 작업도 하고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볼게요. 여러분들도 올 한 해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늘 그렇듯이 평범하게 지나가는 하루하루지만 그래도 특히나 올해랑 작년이랑 우리가 좀 많이 힘들었잖아요. 잘 버텨줘서 참 장합니다. 말이 좀 이상한가? 나 스스로에게도 장하기도 하고 여러분 모두 함께 해줘서 고맙기도 하고 네, 그래요. 내년엔 좀 더 나아질 테니까 네, 우리 또 내년에 재미나게 저도 꾸준하게 차분히 그림 그려나갈 테니까 여러분들도 화이팅입니다. 내년에는 제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작업하는 부분에 관해서 그림이랑 제가 주로 하는 게 이제 그림 그리는 거, 다이어리 꾸미는 거, 또 문구류 리뷰하는 거 등등이잖아요. 근데 이제 컨텐츠 종류나 뭐
표현하는 방식, 표현하는 통로에 있어서 좀 변화를 주려고 합니다. 뭐 유튜브는 계속 이런 식으로 컨텐츠 업로드를 할 거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작년인가요? 재작년 때 열심히 했었던 기초 수채화 관련 컨텐츠도 좀 늘려갈 생각이니까 유튜브는 뭐 신경 안 쓰셔도 되고, 그 외에 이제 다이어리 꾸미는 컨텐츠는 뭐 저의 취미생활이었는데 한동안 났었죠. 근데 이제 내년에 그냥 정말 즐겁게 부담 없이 다꾸 컨텐츠도 할 생각입니다. 근데 예전처럼 막 하루하루 음식 다이어리를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않을 것 같지만 뭐 가끔가다 할 수는 있는데 그걸 주로 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계정을 또 새로 팠어요. 인스타그램 계정을 파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올릴 생각입니다. 찾으시려면 찾을 수 있는데 굳이 공개는 안 할 거예요. 나중에 좀 이렇게 알차게 채워지면 언젠가 이야기할 날이 오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다꾸 콘텐츠를 조금 다양화해서 해나갈 생각이고요. 그림은 늘 그렸듯이 네, 음식 콘텐츠 위주로 할 생각입니다. 음식 콘텐츠가 위주이 돼 조금 다른 소재도 도전을 해보려고 해요. 그거는 뭐 그것도 열심히 다른 계정 파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그려볼 생각입니다. 숨겨놓고 이렇게 조금 조금 그리는 게 부끄러우니까 조금 조금 그리다가 이렇게 막 좀 뭐랄까 채워지면, 알차게 채워지면 또 얘기를 할게요. 뭔가 시작하는 것들, 세분화하는 것들, 그런 게 좀 많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음식이랑 디저트만 그리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데 뭔가 계속 계속 나아가려면 다른 것도 그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해보려고요. 그리고 이제 또 아직은 시작하지 않은 부분이지만 NFT 관련해서 되게 낯선 단어인데 우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굉장히 낯선 단어긴 한데 NFT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만들어서 올려보려고 합니다. 근데 아직 정말 그게 무엇인가에 관해서 공부하는 단계라서 뭐 구체적인 계획 같은 건 나와있지 않은데 해보려고요. 단지 제가 올리는 NFT들은 지금 그림 그리는 것과는 다르게 정말 그냥 디지털 세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새로 만들 생각이라 다른 작품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기획 단계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것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무래도 저 혼자 하는 일이잖아요. 저 혼자 그림 그리고 저 혼자 영상을 찍고 기획하고 뭐 촬영하고 편집하고 방송하고 또 새로운 거를 또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최대한 잘 분배해서 비중을 잘 둬서 어디에 더 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지 많이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림만 그리면서 그림만 생각하면서 살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참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예,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려면 열심히 해야 돼. 그림도 그리고 편집도 하고 홍보도 하고 촬영도 하고 새로운 것도 찾아야 되고 뭐 우리 호연문구점 상품도 만들어야 되고 상품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고 힘내자. 여튼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바쁘게 집중해서 일할 생각이에요. 어쩌다가 내년 계획을 얘기했는데 그렇습니다. 유튜브는 유튜브대로 잘 밭갈듯이 열심히 농사를 지어보겠습니다. 어쨌든 네, 올 한 해 반성하고 내년 계획을 조금 약간은 좀 뭐 추상적이긴 한데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 계획들이 뭐 다 지켜진다는 생각은 잘 안 하는데 그래도
열심히 해봐야죠. 되겠지, 뭐가 되겠지. 어쨌든,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제 며칠 안 남았잖아요. 한 5일 남았나요? 4일 남았나요? 며칠 안 남은 2021년 한 해 동안 잘 마무리하시고, 또 이제 내년을 위해서 계획도 한번 세워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시고 또 댓글로 남겨주시고 뭐 멤버십 후원해주시고 다른 곳에서 또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 뭐 트위치 모든 곳, 그러니까 호연문구점 등등 해서 여러 루트로 저에게 응원을 해주시고 또 후원해주셔서 정말 늘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게 여기고 있고 또 그 힘을 얻을 만큼 제가 힘내서 꾸준하게 그려가고 있는 원동력이 된 것 같아요. 이게 매번 매년 매월 사실 매일매일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자주 하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밑에서 우리가 있다 하고 받쳐주고 계신 것 같아서 저는 늘 감사히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응원해 주신 만큼 저도 힘내서 계속 할 테니까요. 계속 그림 그리고 열심히 뭔가 만들어내려고 꾸준하게 천천히 걸어가 볼 테니까 늘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미리미리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시고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는 내년에 또 새로운 컨텐츠들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그림이 다 완성됐네요. 네. 보시는 대로 지금 보시는 이 그림들 조각 케이크 시리즈인데 요 그림들로 또 새로운 문구류 스티커랑 엽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년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바이바이. 유튜브 멤버십 후원해주신 키은박님, 되끼님, 세부미님, SNM맘님, 니냐뉴님, 창화정님, 나갱님, 김진아님, 달팽님, 문재현님 모두모두 감사합니다. 덕분에 힘내서 또 영상 컨텐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